스페인 중북부에 위치한 바야돌리드. 크리스천의 순교지라는 아픈 역사를 간직하고 있어 아직도 개신교 복음화율이 4%에 불과합니다. 이곳에서 36년째 순복음의 영성을 심고 있는 이 사람, 김영애 선교사입니다. 1988년 스페인으로 파송된 김영애 선교사는 10평 남짓한 곳에서 성도 2명으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김 선교사가 가장 공들여온 사역은 바로 구역 예배. 친근한 이웃집에서 교제하다 보면 마음의 문이 열리고 자연스레 말씀을 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역 예배는 현지 성도를 제자화해 리더로 세우는데도 큰 몫을 했습니다. 15명이 되면 새로운 구역으로 분리하는 대가 운동을 펼쳐 올해 70개 구역 100명의 리더를 목표로 힘차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김 선교사의 하루는 늘 바쁩니다. 오늘은 기차를 타고 2세대 목회자가 사역 중인 지교회로 가는데요.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지역에 교회를 세우기 위한 비전을 놓고 뜨겁게 중보합니다. 이렇게 개척한 지교회가 벌써 5개나 됩니다. 이번엔 아이가 8명이나 되는 난민 가정을 신방하러 갑니다. 다 함께 모여 아빠의 생일을 축하하는데 북적북적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천진난만한 아이들을 바라보는 김선교사의 눈에는 애정이 가득합니다. 이어서 찾은 또 다른 가정. 아빠가 아직 전쟁터에 남아있는 터라 근심이 가득합니다. 김선교사는 이들을 위로하며 사랑으로 안아줍니다. Estoy muy feliz de tener una familia como La Roca. Amo mucho a nuestras pastores porque ellos son muy amables, siempre dispuestos a ayudarnos. 김선교사는 이웃의 삶에 녹아들어가 그들을 주의 사랑으로 섬겨 주민들에게 인기 많은 이 지역 최대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그 결과 개신교 최초로 정부로부터 공로패를 받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또한 1994년 NGO를 정식 등록해 정부와 협력하여 다양한 문화 속에서 사랑과 희망을 나누고 또 나눕니다. 하나라도 더 챙겨주고픈 엄마의 마음인가 봅니다. 김선교사는 휴일에도 축구팀 응원에 나섭니다. 경기 후 자연스럽게 이어진 바비큐 파티. 정말 먹음직스러운데요. 맛있게 익어가는 고기처럼 주민들과 교회의 관계도 기분 좋게 익어갑니다. 사실 이곳은 교회였으니 주민들은 자기도 모르게 교회의 첫걸음을 하게 된 거죠. 이처럼 김선교사와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펼치며 스페인을 복음과 사랑으로 물들이고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Mi vida estaba desordenada y vacía. Hoy en día sirvo a la iglesia en el Ministerio de Seguridad. 주일 아침부터 활기가 넘치는 바야돌리드 순복음 반석교회. 그런데 유독 젊은 성도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그건 바로 순복음 반석교회가 세대 교체가 이루어진 30, 40대를 주축으로 하는 젊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 집처럼 정성스레 성전을 쓸고 닦는 청년들. 청소만 하는데도 저리 신이 나나 봅니다. 이렇게 교회의 젊은 세대가 살아나니 주일 학교도 활기가 넘칩니다. 하지만 파송 당시 어려움이 많았던 김 선교사. 여성 목회자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이 심했을 뿐 아니라 예배 드리는 소리가 시끄럽다며 핍박을 일삼았습니다. 그런 고난의 시간을 이겨내고 부흥의 부흥을 거듭해 2023년 이영훈 목사를 강사로 창립 35주년 입당을 기념하는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렸습니다. 중남미에서 아프리카까지 400여 명의 다국적 성도들이 모여드리는 주일 예배. 나라가 다르고 언어가 달라도 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김 선교사도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이렇게 심어진 순복음의 영성은 많은 기적과 기도 응답의 열매를 맺으며 매주 새 신자가 결신하는 놀라운 부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직 은혜로 부흥의 파도를 타고 이 스페인 땅이 온전히 복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초창기 사역자들과 올랐던 그 언덕에 오늘은 청년들과 함께 오른 김영애 선교사. 바야돌리드를 넘어 스페인 복음화를 위해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이 땅의 밝은 내일을 바라다 봅니다. 이 젊은 세대들이 순복음의 영성으로 자라나게 되면 스페인의 미래는 밝게 빛날 겁니다.
오늘은 선교 헌금 작정일입니다. 우리 순복음 선교사들이 오직 은혜로 부흥의 파도를 타고 선교의 힘찬 항해를 계속할 수 있도록 기도로 함께해 주시고 선교 헌금 작정으로 힘이 되어 주십시오.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